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멀리서, 서울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네. 자, 일단 그 주변 샵에서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염색을 해왔어요. 하다 보니까, 머리가 데미지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피카의 약을 가지고 제가 이거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런, 그러니까 지금 보면, 탈색에 가깝게 염색이지만 탈색에 가깝게 손상이 데미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타샵에서 그 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펌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안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우리 고객님은 펌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많이 손상이 많네요. 자, 아쿠아 프로틴 A로 제가 샴푸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곱슬도 심해요. 곱슬도 심하시고 친수성 곱슬이에요. 거기에 염색으로 인해서 이렇게 데미지가 많아요. 근데 이 언더존하고 오버존에 있을 때 오버존은 더 심해요. 그래서 저는 언더존은 지금 보시면 피카의 C3에다 아쿠아 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제가 해놨고요. 언더존에는 제가 PB하고 아쿠아 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렇게 보시고 저를 따라하시면 연화도 쉽고 빠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전처리가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네, 아쿠아 프로틴 A만 가지고 제가 믹스해서 이렇게 도포하고 있어요. 모발은 어때요? 지금 물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네, C3를 제가 네, 언더존에는 C3를 제가 이렇게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도 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이 머리는 손상인데 아니면 이 머리는 탈색인데 하면서 어떻게 어떤 약을 쓸까 하지 마시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심한 부분이 있어요. 더 심하고 좀 덜 심한 부분도 있죠. 골고루 똑같이 손상이 된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시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언더존에는 지금 보시면 어때요? 네, 조금만 더 가면 요단강을 건너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는 PB, 우리 피카의 PB에다 아쿠아 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제가 이렇게 또 도포하겠습니다. 네, 자, 빗질도 잘 안 돼요. 네, 곱게 잘 빗어놨었는데 빗질도 잘 안 되고 거의 조금 극손상 머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곱슬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뭉쳐놓지 마시고요. 이렇게 펼쳐놓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열처리 10분 했어요. 제가 그 지금 극손상 모발인데 열처리를 10분 했습니다. 한 상태에서 한번 볼까요? 짱짱해요. 그죠? 이 상태에서 자, 지금 극손상 머리인데 제가 PB하고 C3를 활용해가지고 지금 아쿠아 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피카 제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타사 제품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연화가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그 제품을 알려드린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저는 자, C2. 자, C2는 건강모 펌제예요. 여기에 저희 파워하고 오일을 두 펌프씩 넣었어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또 연화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C2로 자,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걷어내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포하시고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 살포시 걷어내주세요. 네, 그러시고 한 번 더 재도포. 네, 이렇게 해서 제가 5분 방치할 거예요. 네,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윤기 많이 나죠? 건강해 보이고. 네, 연화는 이렇게 보십니다. 네, 쉽고 빠르게.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하고요. 제가 샴푸하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제가 지금 자, 담수 연화까지 하고 나왔어요. 근데 머리가
굉장히 단단해지고, 자, 여기서 참고사항을 얘기하자면, 곱슬일 때 연화 보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기가 곱슬거리면 연화가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이제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연화하고 나왔을 때, 이렇게 지금 곱슬이 없죠? 그러면 이건 연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한번 또, 우리 또, 피카의 물구나무서기 한번 해볼게요. 연화가 됐는지. 자, 어때요? 쫙 쓰죠? 그럼 연화가 된 거예요. 자, 수분 조절하고요. 제가 지금부터 디지털 세팅으로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와인딩 들어갈게요. 네, 자, 지금 디지털 세팅을 했어요. 그리고 로또 아웃을 하고 나서 이렇게 파마 종이 세 장을 여기다 이렇게 대세요. 그래서 자, 피카의 덮개 아이롱 효자 매뉴얼이죠. 이 친구로 네, 이렇게 5초씩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찝어주시면 더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냥 한 것보다 오히려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로 찝으시는 게 훨씬 더 컬이 탄력 있고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5초씩만 찝어주시면 돼요. 자,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얘 말고 요쪽 친구를 한번 풀어볼게요. 어떤 느낌인가? 어때요? 굉장한 탄력이 있죠? 네. 자, 이렇게 하고 지금 뿌리 살리고 프레스 작업해서 자, 로또 아웃 했어요, 디지털. 그 다음에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 여기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면 엄청 예뻐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죠? 네, 자, 저희는 피카에 더블로 하시면, 더블로 뿌리 살리기를 하시면 이게 굉장히 예뻐져요. 볼륨감이 있죠? 자, 13mm로 제가 뿌리 한번 살려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자, 글로브를 45도 해주세요. 네, 자, 여기서 하시고 네, 90도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빼시는 거예요. 뿌리 많이 살죠? 근데 여기에 저는 더블로 들어갈 거예요. 16mm로 다시 한번 이러면 확실하게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해서 쭉 빼시면 네, 예쁘죠?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거예요. 자, 뿌리를 이렇게 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프레스 작업해서 중앙 네, 자, 제가 이렇게 지금 극손상 머리인데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중화하고 나서 폴리필, 마스크 오일, 리페어 크림까지 다 한 거예요. 탄력 있죠? 또 완전 건조 여기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덮개만 찝어주시면 안에서 열이 나오고 밖에서 열로 잡아주기 때문에 컬이 예쁘게 걸리겠죠. 또 우리 고객님 같은 모발 곱슬인데 웨이브를 걸어놓으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근데 얘로 이렇게 다려주면서 네, 제가 원하는 C컬을 만들기 때문에 매끈거리겠죠. 그죠? 굉장히 반짝거리죠? 네,